안녕하세요. AI 신혼부부입니다. 지난번 통장관리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 저희 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총 자산 1억 원을 저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1억을 모으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자산 배분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소비를 하고 남는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서 강제로 저축을 하고 남는 자금으로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강제 저축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강제 저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당연히 A+S 월스트리트 지사 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해야지. 모모 부부의 소비 습관과 저축 습관을 분석해보니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장기, 중기, 단기 플랜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 소득의 30%를 차지하는 단기 저축 상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부 소득의 단기 금융 상품은 예적금, 비상금, CMA 통장 등이 있는데요. 목적에 따라 소비를 위한 저축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구분해두고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대표적인 것은 여행자금이 있으며, 어차피 소비를 하게 되는 비용이므로 공격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주식형 펀드, 원자재 펀드가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원래 모으려고 했던 예산보다 더 많아지니까 더 좋은 여행지를 갈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금과 비상예비자금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나요? 목돈 마련을 위한 단기저축은 좀 더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유동성 있는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예금, 적금, CMA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년에서 7년 기간을 둔 중기 저축 플랜으로 전체 소득의 30%를 ETF 상품에 저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TF 상품이요? 네, ETF 상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부 성향에 맞춰 펀드로 할 건지 보험으로 가입할지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 상품은 저희 지사 채널에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간 저축 플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장기 저축이라고 해서 금액은 적게 준다고 생각하지만 1인 가구 평균 필요한 노후 자금은 6에서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만 원씩 10년간 저축해도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 막상 만기가 되면 적은 금액에 허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대략적으로 전체 소득의 40% 저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비과세 연금 상품은 꼭 노후의 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뒤부터는 자유롭게 인출 기능과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돈으로 사용 가능하니 목적 자금에 맞게 금액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린 100만 원씩 저축하다가 점점 늘려가자. 그래, 그러자. 비율을 정하셨으면 비율은 모양님이 70%, 모군님이 30%로 각각 나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왜 30%밖에 안 되나요?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6년에서 10년 정도 기대 수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본 보험료는 월소득 5%에서 8% 정도 넣으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세부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내용은 저희 지사 채널에도 꾸준히 좋은 상품 내용들이 올라오니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면 유용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청약통장은 현재 우리가 거주 중인 곳에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매달 2만 원에서 5만 원을 저축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좋겠다. 오늘 A+Asset 월스트리트 지사 금융 전문가님께 들은 내용으로 우리 가계부 작성 다시 해보자. 오늘은 대략적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드렸고 각 파트별 세부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신혼부부님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저축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할 때는 추후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 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마스크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두 분 혹시 연말 정산에 대한 팁 같은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연말 정산 팁이 뭔가요? 네, 연말 정산 팁은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S 월스트리트 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